헬로우 새끼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로운 패션 생활의 정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바로 댓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겨주시던 정대 옷장 기원 존버 며칠차 며칠차 뭐 정대 액세서리 공개 며칠차 존버 며칠차 막 이런 것 좀 기원 며칠차 이런 거 하는데 아 좀 진짜 제발 옷장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좀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사를 가면 그때 해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 공개를 해드리려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액세서리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뭐 제가 막 주렁주렁 잼스터에서도 막 어? 액세서리 포인트 막 이랬지만은 사실 다 눈속임입니다. 사실 그렇게 액세서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바로 정대 액세서리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이게 뭐 제 액세서리 함이에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액세서리 함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차는 게 많이 없는데 이제 땅바닥에 있는 것부터 좀 보석상 느낌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타투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뭐 타투는 뭐 이거는 이제 제 몸에 타투 중에 이건 이제 정대샵. 제가 처음 한 사업이라서 해놨고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와 찍은 사진 제 인스타그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찍은 사진.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야경이에요. 유럽의 어디 시골 마을이거든요. 거기 야경이 너무 예뻐서 한 거고 이건 이제 제 타투를 해주신 분이 웹툰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의 캐릭터를 재화시켜서 좀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리면은 이거 이거 키링이에요. 이게 이제 런디에스 거예요. 이제 가방에 제일 많이 달고 다니고 라이터도 있어요. 뭐 저는 이제 흡연자기 때문에 라이터 쭉 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런디에스에서 파는 제품인데 이게 보면 여기 이제 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이제 클립처럼 낄 수도 있고 거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인트 주기 좀 좋더라고요. 제가 항상 몸에 차고 있는 목걸이 저희 엄마가 이런 선물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여기 용이에요. 제가 용 띄어갖고 용이 이렇게 있고 금목걸이에요. 금목은 진짜 순금 목걸이인데 이걸 차고 다녀야 뭔가 복이 들어온다 해서 제가 항상 이거 차고 다닙니다. 네, 롤렉스 서브마리너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팬이 한 3년 전 4년 전인가 굉장히 옛날에 품질 보증서와 함께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진짜 힘들 때 이거를 팔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선물로 주신 거라 저는 잘 팔지 않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는 팔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잘 쓰고 제가 제일 많이 차는 시계 중에 하나 이거밖에 안 차요. 사실 시계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거 제일 많이 차서 이건 이제 SSY라는 브랜드의 목걸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수갑으로 돼 있어요. 수갑처럼 맞물려서 하면 목걸이가 되거든요. 브랜드에서 협찬으로 줬던 거예요. 이것도 가끔 찹니다. 크리틱이라는 브랜드에서 다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열리거든요. 이게 누르면 열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뭇잎이랑 이런 게 나오거든. 보이세요? 나뭇잎이랑 이런 게 나오고 안에 거울이 되는데 여기서 담배 피는 용도인가 담배 재떨이용인가 담배 이파리가 있어서 여기에 올려놓고 얘기하다가 피거나 해서 담배 재떨이로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회중시계. 제가 이거 약간 이제 클래식한 어떤 뭐 옷 입을 때나 블레이저에다가 포인트 줄 때 가끔 써먹거든요. 여기다 찝고 넣어가지고 체인에게 사선 체인으로 해가지고 좀 포인트를 줄 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체인되어 있는 거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레이어드용으로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이제 조끼까지 베스트까지 같이 입어야 되는 수트를 입을 때 이걸 써요. 왜냐면 옛날 귀족들 이런 분들 보면은 회중시계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서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넣어놔서 시계 보고 영국 신사들 그죠? 한창 제가 스트릿한 거 많이 입을 때 목걸이거든요. 보세예요, 보세. 옛날 정대샵에서 팔고 있는 보세 체인인데 스트릿이나 뭔가 그냥 무지티, 그냥 무지티에 뭐 그냥 조거 팬츠 입을 때 이런 거 하나 차주면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 안 무거워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LM쇼에서 보내주셨던 목걸이인데 이거는 제가 가끔 이제 초코처럼 셔츠 안에 초코처럼 할 때도 있고 목걸이를 그냥 할 때도 있고 약간 그런지 스타일? 협찬받은 거지만은 네, 이런 목걸이 있습니다. 이런 목걸이는 좀 그런지 룩 많이 입으시는 분들한테 괜찮지 않을까 느낌이 있어요. 명품은 없네요. 난 명품 전 안 삽니다. 저 명품을 잘 안 사요 진짜. 뭐 제가 명품을 기대하셨으면 나가세요. 왜 그래 진짜로. 요 샤넬 브로치 요거가 이제 제 있는 명품 중에 하나인데 요걸로 저는 이제 포인트를 많이 줘요. 이거를 뭐 가끔 이렇게 무지티에다가 차기도 하고 블레이저에 차기도 하고 무지인데 포인트 없는 거기에다 이걸 차거든요. 그러면 샤넬 옷같 옷처럼 보이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항상 많이 얘기했지만은 명품을 더 많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거는 브로치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품을 사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돈이 없으시면 이런 브로치 하나로 포인트를 주면서
이것도 예정되샷 반지. 이 가운데에 꼼꼼한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반지. 미니멀한 느낌 나거나 좀 차가운 느낌 내고 싶을 때 요것도 이제 약간 레이어링 할 때 쓰는 반지. 이거 정대샵 거 보세. 이것도 가끔씩 이렇게 다른 반지는 레이어링한테 좋거든요. 네, 저는 보세 반지가 되게 많아요. 네, 정대샵에서 파는 것도 이거 돌아가는 거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 반지를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항상 끼는, 왼쪽 손에 항상 끼는 거, 제가 맨날 끼는 반지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건데 저한테 이제 초록색이 사주에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에메랄드 느낌에 해 주신 거고, 여기 다 용이에요. 용이 다 있어가지고 맨날 끼는 반지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옆에가 롤렉스 스트랩 있죠. 이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반지인데 이게 원래 엄마 거야. 엄마가 끼시던 건데 엄마가 자기 안 낀다고. 그래서 이것도 금 반지인 것 같아요. SSY에서 보내주신 XXX 되어 있는 반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제가 스트릿한 느낌의 뭐 오버핏 후드티나 뭐 이런 걸 입는다. 예, 그때 많이 끼죠. 이거는 이런 거는 약간 제가 오버피 후드티에 뭐 오버피 항공 점퍼에 조거 팬츠에 운동화 신고 약간 완전 스트릿 할 때 약간 이런 반지들이 느낌을 살려주기 좋죠. 이게 정대샵에 파는 반지인데 되게 오묘한 느낌 나는 반지거든요. 이거 한 2만원에 팔고 있을 거야 아마 정대샵에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것도 차면은 약간 이런, 이거는 약간 감성 느낌? 전래 목걸이도 안 하고 반지도 안 끼고 팔찌도 안 꼈었어요. 안 믿겨지시죠? 저는 반지, 팔찌, 목걸이를 아예 못하던 애였어요. 정대샵을 하면서 뭔가 쇼핑몰을 하면서, 지금 쇼핑몰을 안 하지만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없으면 허전하거든요.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하다 보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는구나, 또 하나의 나의 어떤 멋에 플러스 되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엄마가 해주셨던 건데 이건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지금 안 차고 다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정대라고 적혀 있어요. 용이 있고 정대 적혀 있는데 이건 이제 안 찬 지 오래됐어요. 이게 좀 끊어져가지고 부셔져서. 이것도 이제 샤넬 브로치를 많이 하는 건데 신시티, 제가 아는 동생이 하는 신시티라는 브랜드인데 거기에 시그니처예요 클립. 그래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루이비통 목걸이. 이것도 이제 뭐 그냥 여름에 세 가지가 딱 같이 있는 거라서 여기 루이비통 가게 다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뭐 반팔티나 긴팔티나 뭐 포인트 없을 때 차면 좋겠죠. 목걸이. 요것도 이제 실용성 많아요. 저가 요거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명품인데 살짝 잘 안 보면 명품 잘 티가 안 나거든요. 목걸이를 내가 하고 나갔는데 달랑달랑 하니까 보다 자세히 보면 루이비통이에요. 그래서 전 그런 게 좋아서 막 루이비통 로고 크게 막 펜던트 있는 것도 좋지만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딱 이런 거. 더 액세서리가 있는데 더 보여드리면은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많아요. 존나 지루해. 지금까지 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걸 이거 듣고 있는 사람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 받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액세서리는 어떤 걸 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액세서리를 어떻게 매치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거는 형식을 깨야 돼요. 이것도 바지 키닝에 다는 거를 저는 가방에 달고 다니고요. 팔찌나 목걸이를 뭐 옷에 달거나 아니면 회중시계를 뭐 옷에 달거나. 중요한 건 자신감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갑니다. 아디오스. 내가 액세서리나 이런 주렁주렁한 이런 액세서리를 안 하는 사람이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멋진 거다. 안 한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할 줄 아는데 안 어울려서 안 하는 게 난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명품이건 옷 스타일이건 머리 염색이건 뭐든 간에 내가 다 한번 해보고 내가 할 줄 아는데 나한테 안 어울려서 안 해야지 안 한다고 이상하다고 치부하는 거는 핑계고 저는 존나 멋없다 생각해요. 그건 본인만 알겠죠. 본인만 알 거예요. 저거 존나 이상하고 막 치렁치렁 어우 짜치고 세련되지 못해서 이상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연습 많이 해봤어요? 본인이 액세서리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 두렵거든. 못하니까. 내가 말하는 건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패션이란 건.